우리 그죠? 항상 그 어근부터 그죠? 어원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비 예, 담마는 그죠? 이는 아비와 담마로 구성된 단어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죠? 예. 제가 또 그거 하나가 그죠? 10년 동안 저뭐그 여기 와서 한거 보면 그 남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막 누가 뭐라 해도 하는 거는 예. 줄기차게 하는 거.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 저 4년 동안 줄기차게 했잖아요. 그래 했거든요. 이제 아비담마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비담마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비담마는 뭐 갖고 합니까? 예, 이거를 또 이제 지난번에도 수십 번 했고 그죠? 요번에도 또 수십 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비는 예, 프레픽스고 그죠? 접두어입니다. 그러면 아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래 정리하니까 뭐 뜻이 확 들어오죠. 그죠? 첫째는 아비는 뭡니까? 예, about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above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뭐에 대해서고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아비담마의 아비는 어밥으로 해석합니다. 높은 위에 뛰어난. 그죠? 그렇게 하면 뛰어나다는 게 승법이죠. 승법으로 옮긴 경우도 드물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중국에서는 거의 예외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무비. 비견할 거 없다. 그죠? 가장 높은 것은 비교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왜 아비담마는 무비법이냐? 가장 높은 법이냐? 이거는, 그러면 두개다 부처님이서 하시는데, 그러면 담마는 그러면 비교할 게 있고, 이거는 무비법인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항상 그, 왜 무비법이라 하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무비법이라 할 때는 뭐가 갖고 와야 됩니까? 자, 우리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은, 담마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설법이라 그랬죠. 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죠? 뭐, 소위 말하는 근기나, 그죠?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 빠리아야 대산하랍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대기설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한다. 주석서에서 다 한결같이 이렇게 설명하면 됐죠? 이게 가장 높으니까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아비담마가 가장 높으면은 그럼 담마는 안 높단 말인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됐죠? 그죠? 경에서 설하는 담마는 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한 설법. 맞죠? 그죠? 경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그죠? 주제에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법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하신 가르침. 그래서 이거를 무비법이다. 그죠?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 오히려, 이제 그 AD 한 6세기, 7세기 때니까 좀 후대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실제로 10몇 년 동안 인도를 가서 날란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산스크리트부터 해서 좀 인도 언어를 달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오셔갖고 뭡니까? 전통적인, 이것도 현장 스님이 그러면 이, 그죠? 아비의 뜻이, 어밥의 뜻이 더 많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해야 된다.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멋대로 이렇게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의미도 충분히 아는데 뭡니까? 오히려, 그죠?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은 부처님 반열반에서 한 1000년 뒤에 뿐이잖아요. 오히려 그 시대에서는 뭡니까? 아비담마는 쉽게 말해서 법을 대면하는 거, 법을 연구하는 거, 법을 궁구하는 거, 법을 참고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은 법을 연구하는 거. 사실 우리 좀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서는 불교 법을 저 대면해서 연구하는 거, 참고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죠?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특히 출가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스님께서 그죠? 전통적인 무위법 대신에 예, 그죠? 그 대법으로 옮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아비담마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에서 핵심은 담마라 그랬죠, 그죠? 이제 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법이란 뭐냐 하면 두 가지 공리가 떠올라야 된다. 됐죠?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법 하면 있잖아요. 이건 뭐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불교에서 법 하면 있잖아요. 딱두 가지가 떠올려야 됩니다.
법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인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과 찰나. 이것이 법에 대한 두 가지 공리입니다. 그죠? 특히 아비담만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공리를 놓쳐버리면은, 예?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막 그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만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두 가지 공리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공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어 나가잖아. 그죠? 자, 그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을 보면은, 자,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만일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사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죠? 자, 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됐죠? 그죠? 그래서 41쪽에 도표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이 뭡니까? 법을 분류해서, 그죠? 제시하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가장 큰 첫 번째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법은 일체법,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이고, 일체법은 유입법과 무입법으로 나눠지고, 그죠? 그럼 다시 유입법은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 자, 정신의 법은 다시 뭡니까? 심과 심소, 마음과 마음부수. 자, 물질은 물질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입법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크게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하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4위 82법이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럼 기본 우리 법에는 고유 성질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법의 고유 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또 대상을 요별하는 것. 다 중국에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부수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우리 저는 다 했어요. 마음부수는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 부수란 말 자체가 뭡니까? 마음에 부수대가 있는 거,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에 부트가 있는 거.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거기 뭐가 같습니까? 대통령과, 그죠? 예, 비서관들. 그죠? 아,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죠? 예, 비서관이 한 명이라도, 그죠? 이 되면은, 그죠? 아,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왕과, 그죠? 왕의, 요새 말하면 내시라 그러면 되나? 그, 내시는 좀 비하하는 말이지,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왕의 측근, 막 이랍시다, 그죠? 왕과 왕의 측근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만부수의 정의는 뭡니까? 왕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맞죠? 내시들은 뭡니까? 왕을 위해서, 그것도 까고 있잖아. 뭐 말하다 보면 이상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그거 하면 또 은퇴해야죠, 그죠? 왕과 함께, 그죠? 예? 왕과 함께 궁궐에 들어갔다가 왕이 하면 옛날에 순장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왕이 요거를 보면은 지도 요거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됐죠? 왕이 뭡니까? 그죠? 그 무슨 창경궁에 있으면은 내시도 창경궁에 있어야죠? 그러면 아는 데가 없네. 서울도 창경궁 말고 또 뭐 있어요? 경복궁이라 합시다. 경복궁, 너는 무식한 거죠. 왕이 경복궁에 있으면 내시도 경복궁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딱 정해보면 요거는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부수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서는 단독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중국에서 심소로 옮겼고요. 저는, 우리는 마음부수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그러면 마음부수는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내시는 한 명일까요? 아니죠, 그죠? 예, 그걸 떠나서 청와대 수석은 몇 명일까요? 청와대 수석이 한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잘 모르지만 일곱, 여덟 명 되고, 그 외에 등등등등 다 합치면 수십 명의, 그죠? 측근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왜 마음은 하는데 왜 마음부수는 이랬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 고유성질로 보면은 심소법에는 52가지가 포함된다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탐진치. 맞죠? 탐진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예? 내 마음은 여기인데 내 탐욕은 저 밖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불탄, 부진, 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철을 52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물질은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이것도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더 자세히 구분해서 고유성질로 별로 보면은 28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성질로 보면은. 물론 무예열반, 유예열반 하지만은 열반이라는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의 엔티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 심소, 색, 열반. 자, 그래서 마음 하나, 심소법 52가지, 물질 28가지, 열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82가지가 됩니다. 북방, 우리 서류체후부 같은 거는, 같은 북방의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도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류체후부에서는 5위 75법, 유식은 5위 100법이라 합니다. 북방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넣습니다. 상자부는 4위라 그랬죠? 심, 심소, 색, 열반인데. 북방에서는 카테고리 하나를 더 넣습니다. 어머요, 이 사람들은 왜 더 넣지?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그 북방에서 고찰을 해볼 때는 있잖아요.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유로운 거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그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북방에서는 심불상행법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넣어서 5위가 됩니다. 됐죠? 아, 우리는 자, 두 가지 공리로 했으면 되죠. 자, 고유성질과 뭡니까? 찰나. 됐죠. 그래서 고유성질로 보면은 몇 개로 해서 82개 이렇게 해서 그죠? 카테고리별로 했습니다. 자, 찰나는 다시 뭡니까? 찰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됐죠? 찰나는 그죠?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리가 되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논의하고 있는 우리 아비담마의 주제들이 전부 예, 설명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죠. 그러면 상자부 아비담마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죠. 크게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좀 상자부 아비담마는 아비담마 비타카 논장이 있습니다. 논장은 부처님의 직설이거나 아무리 작게 잡아도, 넓게 잡아도 부처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왜냐면 번역을 하면 할수록 왜냐면 논장의 논지하고 주석서의 논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는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죠? 이거는 그 마티카라는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서라고 말해버립니다. 차별한 말도 없어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열하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주석서 문헌, 복주서 문헌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장 논장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 다 했습니다만 특히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들은 많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뭡니까? 해설서들 있잖아요. 이런 뭡니까? 빨리, 뭡니까, 논장을, 아비담마 피타카를 전제하지 않고,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측면에서 아비담마를 알기 쉽게 쓰라는 그런 해설서들이 AD 한 5세기 무렵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는 그런 해설서 가운데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가 한 10세기, 11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는 이거로 평정이 다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또 여기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 막 또 나옵니다. 해설서들이죠. 해설서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 막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토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의 주제는 예, 아비담마 길라잡이 우리 상하군으로 옮겨놨잖아요. 이 두 권이면은 족합니다. 감히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문은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7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를 몇 페이지로 옮겼어요? 1040페이지로, 1050페이지로 옮겼어요. 10배가 넘어요. 15배가 넘게, 그죠? 했어요. 그, 전부 제 헛소리, 소위 말해서, 그죠? 새설, 잡설을 넣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 문헌들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위바윈이 띠까, 그죠? 빠라마타 뒷바니 띠까, 이거 상자부에서 최고의 백미로 꼽는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들입니다. 이 두 개를 충분히 참조하고, 상자부 불교 하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주석서 하면 청정도론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중요한 거는 왕창가 떠났어요. 왜 왕창가 떠났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아, 이건 좀 그랬어요. 어디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왜냐면 청년동까지 우리가 다 번역해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어디를 보라 안 하고 여기 다 갖다 넣었어요. 왜? 예, 있어 보이려고. 부피도 크게 하려고. 왜냐면 한 군보다는 두 군데 하나면 더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대림선생님이 옮긴 거니까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갖다 넣는다고 욕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대림선생님은 적당히 갖다 넣자 했는데, 왕창 많이 갖다 넣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 한 권으로 하면 있잖아요. 딴 책으로 갖다 왔다 할 필요도 없고, 요 한 권 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중요한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 부분은 앞에 그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아비다마타 상가,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전체 9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 개관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97쪽입니다. 자,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다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아, 이래 보니까 이제 좀 새롭죠, 그죠? 예.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들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의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이 된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죠. 자, 제 1장이 마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길라잡이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제가 거듭해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고유성질로 하나죠. 그죠? 대상을 안다는 것. 개의 마음도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그죠? 인간의 마음도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됐죠? 그죠? 만일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여기 1장이 뭡니까? 봐도 해망치하게 막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고, 왜 이런 말을 해석하 싶은 게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정리해보면 마음을 89개 내지는 121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하나라 해놓고 89가지로 그것도 이상하게 전혀 대승불교는 이쪽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거든요. 전혀 생소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발이 이게 어떤 근거에서 89가지 마음이라는 분류가 나왔는가. 됐죠.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라 해놓고 왜 89가지를 하느냐. 89가지 마음을 그죠? 분류를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두 가지 공리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그죠? 마음을 고유성질을 보면 하나라 해놨고 왜 여기서 89가지 혹은 무려 또 1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종으로는 뭡니까? 두 가지 공리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죠? 고유성질이 있고 특히 두 번째 공리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찰나적 존재.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마음을 대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찰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국은 뭡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기에 급급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불교가 불교고 다우려면 반드시 있잖아요. 찰나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아비담마의 말로 뭡니까? 찰나가 빠지면은 아비담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찰나는 북방 서릴체부 같은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찰나는 제일 중요한, 그죠?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상자부 분류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이거부터 해서죠. 전부 다가 찰나에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편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쨌건 제가 번역한 사람도 보니까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마음 1편, 제 1편 마음 편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체계적으로, 그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죠? 어디 가서 뭐 강의한다고 떠들어댕기시는 거죠. 그래서 제 1장은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 대한 도표를 먼저 보고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1장은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206쪽인가 그렇습니다. 새 책으로 206쪽에 보면은 그 89가지 마음 도표가 있죠. 그죠? 네. 1장은 있잖아요. 요 도표 하나 이해하시면은 1장은 해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다시피, 저, 자, 그러면 마음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도표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은 이 두 가지 존재가 됩니다. 고유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인 존재. 자, 마음이 찰나적인 존재라면은, 찰나는 우리가 거칠게 잡아도 75분의 1초라 했죠. 그죠? 그럼 100세 인생 중에서, 내한테서 내가 100년 살 동안에 마음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이거 계산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유드는 사람은 세계에서 또 제백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많으면 되죠. 그래서 상자부도 결국은 뭡니까? 마음은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로 많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은 직무육입니다. 자,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로 많다 하고, 그죠? 말아버리는 사람이 단수가 높습니까? 그 많은 마음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내는 사람이 더 단수가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바로 물끄디 혼파는 기술이잖아요. 물끄디 혼파는 사람이 기술이 높습니까? 물끄디를 보고 이거 물끄디는 물끄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단수가 높아요. 물끄디 혼파는 사람이 단수가 높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상자부 스님들이, 예, 북방 화음하는 스님보다 단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됐죠? 그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죠.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로 많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마음을, 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분류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 세로. 그죠? 뭐 대변, 차변, 가로, 세로.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면 2차원적으로 해야 분류가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죠? 뭐, 도표하면 뭡니까? 가로, 세로. 3차원 도표라는 게, 물론, 요, 만들면 되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도표는 뭡니까? 항상 2차원입니다. 그죠? X축, Y축. 그죠? Y 이꼬로 X 플러스 B. 요 정도는 압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 그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음도 분류하려면은, 그죠? X축, Y축으로 뭔가, 그죠? 제일 중요한, 그죠? 기준을 X축이나 Y축으로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해서 분류하면 되겠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요새는 옛날에도 상식이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그죠? 지금 말하면 가로축, 세로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네 가지, 그죠? 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네 가지는 불교에서, 그죠? 어느 불교든지 불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념, 그죠? 수로 혹은 그죠? 관점이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뭡니까? 전혀 이상한, 그죠? 완전히 해가 망측한 뭔가를 가져와서 설명해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축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세상을 분류, 특히 세상을 분류할 때는 뭐라 분류합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불교에서 공통되죠. 맞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마음을 분류하는데도 마음의 경지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 우린 또 뭡니까? 우리 어떤 경지를 하면은 아직 못 깨달은 경지와 깨달은 경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불교니까.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출생하는 걸 하나 더 넣어줘요. 그래서 마음은 경지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지로 옮깁니다. 원어로는 부음입니다. 자, 경지로 보면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식계 마음, 출세가 마음. 됐죠?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은 세간의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 이거는 불교, 물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어머야, 욕계 마음, 욕계가 뭐지? 그런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 됩니까? 예, 심리학 하세요, 심리학. 불교 하지 말고.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가 마음.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교에서 있잖아요. 불교의 가장, 그죠? 불교가 불교다운, 그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거, 특히, 그죠? 마음을 경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업이죠? 동의하시죠? 업은 초기 불교만 나옵니까? 아비담만 나옵니까? 그죠? 불교라는 불자가 붙으면 뭡니까? 업을 이야기하자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불교는 뭡니까? 그 원리로서. 그럼 불교가 이 세상이 구성되는 원리, 기본 원리. 우리 인간이 특히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그 원리를 당연히 부처님께서 강조하셨겠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업입니다. 됐죠? 그죠? 이 빨래로 까맙니다. 그죠? 저 업입니다. 그죠? 자,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우리 소위 말해서 좀 그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를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를 업이라 합니다. 대체 불교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바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선불선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 불교의 업설의 기본입니다. 됐죠? 그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이 기준도 이 업과 과보를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이게 빠지면 그 무슨 불교입니까? 그렇죠? 그죠? 더군다나 이 중요한 마음을 분류하는데 업과 과보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요렇게 또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달라들어야 됩니다. 아비다문 끊임없이 달라들어야 돼요. 자, 이 업을 뭡니까? 다시 두 개로 분류해 놨을 뿐입니다. 업은 뭡니까? 우리 선업, 불선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선을 유익함으로 옮기고 불선을 해로움으로 옮깁니다. 됐죠? 그럼 여기 제일 앞에 보면 해로운 마음 해놨죠? 그죠? 업은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처음 하신 분들은 그 중간에다 유익한 마음 가운데다 가로를 딱 해갖고 뭡니까? 업을 짓는, 요걸 넣어놓으십시오.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러니까 확 해결이 되죠? 그럼 해로운 마음은 뭐겠어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여기서는 해로운 마음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러면 뭡니까? 과보의 마음은 뭡니까? 이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요 세 개가 업과 과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불교에서는 이 찰나생 찰나멸로 흘러가고 전개되는 찰나 하면은 흐름이 나와야 된댔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0년만 해도 3조 8천억 분이 생깁니다. 이 모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됐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마음을 분류하는 기본이 뭡니까? 특정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 그럼 업을 지으면은 과보는 어디, 누구한테 나타나야 될까요? 에? 업은 내가 짓고 과보는 누가 받으면 되겠어요? 내 마누라가 받아야 된다. 그죠? 내 마누라가 좋은 업을 지나면은 그 좋은 과보는 내가 받고, 내가 나쁜 업을 잔뜩 지나면은 그 나쁜 업의 과보는 내 마누라가 받고, 그럼 좋겠지, 그죠? 세상에 그래야 되는 거 없죠? 나의 흐름 속에서, 그죠? 특정한 마음이 업을 지으면은 나의 흐름 속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 자, 업을 짓는 마음도 불교는 항상 선불순으로 나눕니다. 왜? 불교는 목적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어머야, 불교에 목적이 있나? 불교가 무슨 목적이 있지? 아이고야.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이고등락이라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지 등등 했죠.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있는 종교입니다. 뭐? 행복의 실현. 그것도 뭡니까? 깨달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불교는 선불선을 안 합니다. 선불선의 가장 기본 출발이 뭡니까? 해탈 열반,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그것이 선이고, 그죠?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이 불선입니다. 해로움입니다. 기본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도 뭡니까? 우리죠? 그죠? 악도, 뭐 선도, 이런 나누잖아요. 그죠? 우리 육도 윤회 중에 뭡니까? 지옥, 축생, 악위는 악처라고 하죠. 그죠? 악처 혹은 악도라고 하고, 인간, 뭡니까? 천상을 선처라고 합니다. 그죠? 왜 선처라면, 그거 가면 행복이 많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야 열반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지. 그죠? 지옥, 축생, 악위, 악수로 태어나갖고, 나이, 뭐, 응? 열반을 실현하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다 말장난입니다. 지금 괴로워 죽을 판인데, 해탈 열반이 그거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죠? 업도 뭡니까? 불교에서 항상 선업, 불선업이 나누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자, 이 업을 지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미경을 땡겨서 더 쫙 살펴보면은 특정한 마음들은 이거죠.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들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엄마야, 예외가 있네? 예,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아라한들. 아라한이 탁 되고 나면은 아라한은 좋은 일 할까요? 나쁜 일 할까요? 아, 속된 말로. 아라한이니까 좋은 일만 골라가면서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는 일이 전부 좋은 일이겠죠? 그래, 상식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뭐죠? 그 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짓는 좋은 마음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자극만 하는 마음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라한한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오문전향, 의문전향 됐죠? 그죠? 오문전향의 마음, 의문전향의 마음. 저, 그러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제일 위에 줄이 있잖아요. 그 자극만 하는 마음 칸 중에 제일 위에 보면은 오문전향, 의문전향 있죠?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란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자, 가장 중요한 뭡니까? 업과 과보와의 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 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왕 말라고 이것도 앞으로 수십 번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업을 지으면 어떻게 과보를 가져오느냐? 이거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궁금하죠? 그죠? 이거는 5장에 가면 그렇죠. 16개로 나눠서 상자부 아비달마에만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좀 그 큰 스님들이 고민해서 나온 겁니다. 아주 그저 볼만한 겁니다. 자, 이거 이전에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그저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보면 뭡니까?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래 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 말이 안 오는 사람은 아직 초급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근데 이거 이해했다고 해서 중급이라고 하기는 뭐해요. 근데 중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90% 이상인 분들입니다. 자, 업이 과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죠?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가져옵니다. 하나는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가져옵니다. 듣고 보면 당연하죠. 업을 지으면 삶의 과정 중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나는 뭡니까? 수많은 업을 지었는데 그 업 중에 어떤 하나의 과보로 다음 생에 어떤 세상에 탁 태어나겠죠. 그게 재생연결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해하겠죠? 네. 오, 이해분들은 중급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어머야, 나 재생연결식이란 말 자체를 모르겠다. 그래서 초급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 그래서, 그죠? 그럼 또 우리가 업에 가는 이제 체계적인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죠? 야, 그러면 업이 과부를 가져와서 재생연식이 결정됩니다. 한번 뱀으로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어우, 무섭죠? 그래서, 그죠? 업이 과부를 가져오면 그만 겁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죠? 우리 업을 지으면 수없이 많은 업을 지을 건데, 그렇죠? 그럼 이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되는가?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옛날 큰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상자부 불교, 우리 지금 5장이 나옵니다. 예, 5장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 원칙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예. 우리는 아비단말 배우면 결국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정신적 있잖아요. 저는 뭐 감히 이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아비단말을 공부했는데 정신적 수준이 안 높아진다. 문제가 많아요. 저처럼. 그죠? 정신, 아비단말 해가지고 정신 수준이 더 낮아진 것 같지. 그죠? 말도 이상한 거죠. 아주 그죠? 그냥 사투리면 괜찮은데 갑자기 아주 저질스러운 있잖아요. 개그 코미디에서도 안 하는 이상한 저질스러운 이제 말을 쓰고 이거는 아직 아비단말을 해갖고 그죠? 마음이 그게 안 된 사람들입니다. 됐죠? 그죠? 아비단말을 하면 정신적 수준이 고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싹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업은 그죠?
재생연결식으로도 나타나는 과부를 가져오고 삶의 과정에서 과부를 나타납니다. 그러면 삶의 과정에서, 뭐야, 삶의 과정에서 과부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도 궁금하죠? 이 물론 여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과부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죠? 그러면 이 매 순간에 보면 과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일어나죠? 대상을 보면은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이것이 과부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막 듣죠? 이것도 전부 이식이잖아요? 귀의 아르마리도 과부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냄새를 맡죠? 이것도 과부로 나타난 마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보죠? 이것도 과부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감촉을 느낍니다. 이것도 과부로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의의식 같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우리 뒤에 의의식을 놔두더라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킨식. 우리가 이거는 매 찰나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부 과부로 나타난 거로 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과부로 나타난 것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저 전에 다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늘도 누구 이야기 한번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영애, 그죠? 이영애 씨가 47살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여신입니다. 그죠? 이영애 씨가, 그죠? 문을 탁, 왜 씨라 해야 돼요? 이제 연세가 많아갖고, 연세라는 게 이상하고, 그죠? 그죠? 이영애 씨가 문을 딱 열고, 스님! 하고 딱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영애 씨를 봤습니다.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났죠? 그때 이영애를 봤을 때, 나의, 그죠? 눈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갑으로 생긴 것일까요? 해로운 갑으로 생긴 것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유익한 갑으로 생긴 겁니다. 됐죠? 그죠? 이영애 씨가 있잖아요. 스님 하면서 그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스님에서 제가 딱 들었죠? 그럼 그거는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유익한 갑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죠? 등등해서 그죠? 이영애 씨가 이제 오래간만에 스님 뵀으니까 스님하고 손 한번 잡아야지 악수 한번 합시다. 이라고 그죠? 이영애 씨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럼 이 감촉 있잖아요. 유익한 갑일까요? 해로운 갑일까요? 예? 어머, 이거는 지금 조금 헷갈리죠, 그죠? 어머, 그럼 주스님이 그러고, 지금은 저 탐욕이 듬뿍 생긴 거 아니냐? 그럼 해로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유익한 겁니다. 왜냐면 저, 그때 있잖아요. 이제 영의, 물론 그래 갖고 있잖아요. 제가 수행이 될 때 갖고 있잖아요. 만일에 저, 애욕이나 탐욕이 생겼다면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됐죠? 영의 씨 손을 잡은 거는 뭡니까? 유익한 것 중에 유익한 것이 세상에 그런, 내가 지금 여기서 영의 이야기를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가 영의 씨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거, 그 과보는 있잖아요. 영의 씨를 만난다는 거는 최고의 유익한 과보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그죠? 수행이 덜 돼가지고 막 그죠? 막 하는데 땀이, 입에, 뭐 이마에서 땀이 난다든지 막 이런 거는 뭡니까?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매 찰나에 만나는 대상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과보로 나타난 마음으로 충분히 이제 그런 게 좀 일리가 있죠,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가다가 그죠? 똥을 탁 밟았습니다. 그때 그죠? 느끼는 감각 접촉, 그때 저 몸을 통해서 오는 그거는 유익한 과보일까요? 해로운 과보일까요? 해로운 과보입니다. 이러면 또 지구인 사람이 그럽니다. 와, 스님, 근데 그 안에 있잖아요. 황금 덩어리가 딱 들어 있었다. 그죠? 애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황금 덩어리를 꽉꽉 삼키갖고 똥을 누놨는데, 그걸 내가 딱 해갖고, 그죠? 욱!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됐죠? 똥을 밟았다는 거는 똥 밟았네. 이 자체가 벌써 해로운 가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로운 가부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요한과 주석서에서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죠? 어떤 것이 유익한 가부고 어떤 것이 해로운 가부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된다. 보통 사람 이론이 이미 불교에서 그죠? 한 1700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죠? 우리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작권을 스님들한테 내야 돼요, 지금. 그죠? 불교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 그 주석서에 그런 나옵니다.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예,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죠? 어떤 것이 유익한가 보냐, 해로운가 보냐.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으로 마주치는 모든 것은 과부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과부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죠? 어떤 대상과 조우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업을 짓죠. 그죠? 그죠? 그 업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그 저 상황에 따라서 해로운 과부로 만났을지라도 유익한 업을 지을 수 있고, 그죠? 유익한 과부로 만났을지라도 해로운 업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는 여기서 수행이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요니소 만화식 까라가 들은 지혜로운 우리 마음의 잡돌이함 혹은 지혜로운 주의, 지혜로운 뭐 알아차림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죠? 업과 과보 이론에서도 아비다마에서는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저 먼저 과보의 마음으로 무슨 대상을 만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마음이 생길 때 요 사이에서 있잖아요. 예, 우리 그 수행 마연 사람은 아무리 해로운 과보로 무슨 이제 나쁜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도 그거를 좋은 자기 업을 일으키는 좋은 마음을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빠른 순간이지만은,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또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됐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가로는 뭡니까? 예. 업과 과보의 관계. 즉,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그만한 마음. 제가 요렇게 앞에 붙인 거 있잖아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요 도표가 확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 꼭 넣어놔라 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둘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자그만한 마음. 앞에다 곧 넣어놓으면 훨씬 이야기 수룩했죠. 그죠? 자그만한 마음 앞에다가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자그만한 마음. 됐죠,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고, 세로는 뭡니까? 경지에 따라서,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특히 우리 욕계 마음 분류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뭐, 여덟 가지, 해로운 마음에도 탐족에 뿌리한 거 여덟 개, 뭐, 등등 있죠, 그죠?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 유익한, 욕계 유익한 마음에도, 뭐, 1, 2, 3, 4, 5, 6, 7, 8개 쭉 해놨죠, 그죠? 그죠? 그렇게 8개로 한 데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고 나쁘고 3가지 함께 2에 3성 하니까 8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은 뭘까요? 이거는 저는 동서, 고금이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죠? 그리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정도 하면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심성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 선, 미. 됐죠? 아시죠? 미스 코리아 진. 그죠? 그죠? 진, 선, 미. 그 다음 또 뭡니까? 진, 선, 미를 다른 말로 하면 지, 정, 의. 됐죠? 지혜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소위 말해서, 그죠? 그 지적인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됐죠? 정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감정의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의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의지의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딱 보면 해로운 마음 제일 위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온데 뭐, 기쁨, 그죠? 그 다음에 사견, 자극, 이래 됐죠? 기쁨 대신에 그 밑에 보면 평온이 있고, 그죠? 됐죠? 그래서 기쁨, 사견, 자극, 이거를 각각 뭐에 대답입니까? 여기서 기쁘냐, 기쁘지 않냐, 즐거우냐, 결혼냐, 이거는 정적인 문제죠? 그 위에다가 정 있잖아요, 그죠? 지정이 할 때 정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사견이 있냐, 없냐. 견해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극이 있느냐, 없냐, 이거는 뭡니까? 의지적 측면 맞죠? 그죠? 그래서 지정의, 그러니까 정지, 의에 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도 있잖아요. 마음을 분류하는 특히 욕계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지정의를 들이댑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요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의 요게 연결하면 된다. 됐죠? 아마 좀 생뚱맞다 싶은 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맞습니다. 그죠? 그죠? 딱 배대가 됩니다. 제가 그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지금 한 10년 전쯤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음미를 해보고 해도 너무나 맞아요. 왜냐면 서양에서도 철학자들이죠. 인간의 심성을 분류할 때 지정의로 분류했고, 불교에서도 결국 뭡니까? 특히 욕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복잡다단합니다. 그죠? 예. 이거를 분류하는 기본 기준으로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분류했다. 그죠? 요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그러면 이 도표 다 뗐어요. 다 떼고 이제 뭡니까?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서 이제 예,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